7월 넷째 주 용인시 주간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 비전홀에서 속초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속초시는 관광,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복지 향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가 24일 뮤지컬 배우 겸 인기 배우 민우혁 씨를 용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민우혁 씨는 최근 닥터 차정숙 드라마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2025년 7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가 인덕원 동탄선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특례시의 반려동물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동물보호센터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원들은 삼가동 동물보호센터를 견학하고 운영, 동물보호 현황 등 유기동물 관리 현황을 살폈으며 지난 3월에는 춘천시와 성남시에서 벤치마킹 일환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21일부터 에버랜드 용인 투어패스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인 용인 투어패스에 에버랜드가 추가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알뜰하게 용인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폭넓은 청년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시 사업과 함께 확대해 추진합니다. 시는 국토부 사업과 용인특례시 사업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